안녕하세요. 니꺼래? 맘대로 척. 오늘은 매일 소개하는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이 아니라 좀 색다른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올리버쌤의 영어 꿀팁하고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라는 두 책을 비교해 볼 건데요. 보이시죠? 두개 느낌이 좀 같지 않나요? 예, 성조기의 느낌이 있어서 딱 미국이라는 느낌이 딱 오고요. 또 공통점이 있죠. 올리버쌤님하고 타일러님은 둘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고 또 방송인이잖아요. 다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내셨는데요. 제가 감히 이분들의 책을 평하기보다는 좀 특징이라든가 다른 점 이런 거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리버쌤의 꿀팁은 경품으로 받은 거예요. 올리버쌤한테 이책 출간하면서. 그리고 타일러 김영철님의 미국식 영어는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이 책을 빌려왔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막 영어 막 하고 있으니까 빌려왔나 봐요. 저를 읽으라고 한 건지 아들을 읽으라고 한 건지 그냥 빌려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탁 들고 단숨에 궁금해서 올리버쌤을 읽었으니까 이건 또 어떤 건가 하고 궁금해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반납하기 전에 좀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리버쌤님의 제가 경품 받은 건이 책을 첫 책으로 내셨잖아요. 그럴 때 강의 후기 올려주시면 발탁해서 책 하나 주신다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얼른 부랴부랴 올렸더니요. 제게 됐어요.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올리버쌤의 강의를 초등 4학년 아들에게 강의 보여줬더니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 접어드는 아들과 같이 보며 대화하고 웃게 해주는 올리버쌤, 오래오래 강의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들을 팔았더니 좀 됐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책은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올리버쌤님을 워낙 좋아해요. 유튜브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영철님의 타일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팟캐스트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팟캐스트에 익숙하지도 않고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책으로 본 건데요. 올리버 쌤님은 둘이 다른 점이 유튜브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시잖아요. 숏 스크립트를 가지고 1인 2역을 하시면서 영어 연기를 해요. 그거를 아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분의 말은 그냥 철떡같이 다 믿어요. 요즘에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듣고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특징이 나타나요. 올리버쌤님하고 타일러분 두분다 유창한 한국어를 하시는데, 올리버쌤님은 상대적으로 타일러님이 너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올리버쌤님이 10년간 한국에 사셨다고 하는데 약간 더 서툴러 보이지요? 그렇지만 저는요, 타일러님은 너무 유창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긴 먼분 같고, 올리버쌤님은 오히려, 어렵게 어렵게 한국어를 열심히 열심히 배운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아이들에게도 교훈이 될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에게는 더 친근감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서툰 한국어가. 더 발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올리버쌤님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타일러님처럼 유창하게 되지 않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그건 저의 바람이지만 사족이었지만요. 그래서 이 책의 느낌도 좀 저는 그래요. 올리버 쌤님의 책은 보시면 되게 짧고 쉽게 나왔어요. 이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짧고 쉽게 나온 반면 김영철님의 진짜 미국식 영어는 역시 짧기는 해요. 단막단막 짧게는 해주셨는데 질문으로 다 올린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질문한 것이라, 조금 성인 느낌? 어른 느낌. 그래서 이두 책은 올리버 쌤님은 청소년이 보기 좋은 그런 영어 책이라고 하면, 이 진짜 타일러 미국 영어는 성인의 느낌? 성인 영어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와서, 조금
더 서투른 분에게는 올리버쌤이 더 낫고 어린애들에게는 조금 더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분이 좀더 세련되고, 그런, 예, 격식을 갖춘 영어를 하고 싶다면 진짜 미국식 영어가 더 재밌게 읽힐 것 같아요. 근데 올리버쌤님도 진짜 많은 내용을 넣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둘다 권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책의 구성을 보면은요, 올리버쌤님하고 이 찰러님의 책이 요즘의 특징인가 봐요. 영어책들 다 여기 QR코드를 넣어가지고 본인 강의 볼수 있게끔 해주시잖아요. 그 QR코드 찍으면. 그래서 유튜브 강의 볼수 있게 하고요. 이 타일러님도 팟캐스트 김영철님하고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QR코드 끄면 팟캐스트로 연결된다고. 그런 특징이 똑같고요. 또, 타일러 강의 건, 아니, 올리버쌤님의 강의 책에는 다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가 퀴즈식으로 나와요. 퀴즈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퀴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퀴즈로 나와서 답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페이지에 그렇게 이렇게 위에 페이지에 있는데 타일러님의 그거는 복습하기로 나와요. 그래서 복습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다 꽂아놨나? 네, 복습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복습하기, 그거 배운 거 복습하기가 쫙 나오고 답은 바로 뒷장에, 뒷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복습할 수 있게 돼 있다는 특징이 똑같고요. 그리고 올리버쌤님의 영어는, 본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질문이 뒤에 소개가 나오는데, 미국식 영어는, 타일러의 미국식 영어는 질문이 먼저 올라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미국식 영어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간단히.